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경제, 경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모든 어떤 경제 생활 힘들다고 여기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름대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 살펴보고 또 뭔가 기대할 만한 부분들 한번 제시해보죠. 오늘은 귀한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고문으로 계신 최양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아닙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경제에 좀 병이 들었는데 허중 같은 명의가 우리 이 소장님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 과찬이시죠. 제가 좀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박사님, 그럼 오늘 우리 나눌 주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 관전평은 금리 인하보다 감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한일 양국 간의 갈등, 향후 향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어렸을 때는 또 이렇게 어른다워 보이기도 하죠. 네. 요즘 좀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아니면 글로벌리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야 어른답다 저기는 한번 좀 기대해 볼만하다 뭐 이게 좀 갈수록 좀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랑을 쫙 가시는 게 이게 뭐 뒷배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좀 네. 이 사회에 한번 어른스러운 시각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 미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금리 인하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냐면요. 미국보다 먼저 하는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저번 때 금리 인상할 때 우리가 한번 했다가 그때 뭐 타이밍 예.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 예. 금리 인하를 먼저 했어요. 미국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란 큰 이 항공모함을 이렇게 네. 그게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할 때 인하할 때는 기간이 대개 6에서 8개월 정도 계속 우리가 금리 인하했던 기억이 네, 나실까요? 2008년도에 예. 5.25에서 2009년도 8개월 동안 2%대까지 내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를 기억해 보면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미국이 먼저 지금 뭐 인하를 할 것을 반응했죠,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 좋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접하는 뉴스들 와서들 제가 쭉 이제 찾아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확률도 20% 넘습니다. 미국이 안 할 확률도? 예. 제가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네. 120개월의 호황 지금 국면을 네. 신기록을 깼어요. 121개월째. 121개월. 지금 뭐 그거 갖고서 굉장히 지금 뭐 좀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 금리 인하를 간다. 네. 그 다음에 그게 좀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아주 뭐 결사 반대하는 그 미국 연준에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서 벌써 발언을 했어요. 주말에. 그래요. 금리 인하 안 된다. 결사적 반대. 예.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부의장이 네, 뭐 네, 네. 50BP까지 한다 그랬다가 쑥 감췄잖아요. 근데 슈퍼 비둘기가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날아갔죠. 그다음에 뭐그 연구들 나오는데 특히 오늘 아침에 나온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생겼어요. 네. 기업들이 예. 뭐 예. 지금 이 수익들이 나오는데요. 고용 좋죠. 소비 판매가 2014년 이후 최고예요. 소비 지금. 판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상황을 종합했을 때 미국이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선제적으로 했는가? 그래서 보면은 다들 신문 타이틀에 깜짝 인하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진짜 깜짝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기고요. 뭐 지금 나 있는 거 보면은 소비 투자 여력 확대가 금리 인하의 목적이다 그러는데 소비 투자 여력 확대를 하려 그러면요. 네. 금리 인하 효과는요. 예. 12개월 후에 나옵니다.
1년 지나야 된다.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통화 정책의 민간까지 가는 부분들이 12개월 정도, 뭐 빠르면 6개월이고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8월부터 쭉 내려왔을 때 5%에서 2%, 그럼 한 3% 정도의 뭐 아주 대규모의 그런 완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2010년도에 우리가 진짜 경제성장률 10%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포도당 맞아서는 안 되거든요. 페니실린 맞고 스테로이드 맞고 아주 굉장히 급성 이 질병에 걸려 있는데, 지금 포도당 주사를 놓는, 그러면서 이거 갖고서 조금 더 얘기를 끌어갈 것 같은 뭐 분위기.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 굉장히 지금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최 박사님께서 첫 질문에 일단 폭탄을 터뜨려 주신 게, 우선 우리가 보고 있는 시황에서는 지금 월가하고 연준은 7월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이걸 갖다가 25BP를 하냐 50BP를 하냐를 갖고 다툰다라고 우리는 지금 시황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놀라운 거는 뉴스도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일단 연합뉴스 나오면 그게 대부분의 다른 언론에서 약간씩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렇죠. 뭐 토시안 안 틀리고 네. 받아 썼는데 시황도 그렇습니다. 월가의 이제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어떤 매체들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시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넘어 살을 붙이는 정도인데, 지금 우리는 연준은 금리를 갖다가 무조건 내리는데 25냐 50BP냐 이거 갖고 하는데, 지금 박사님께서는 지금 안 내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허투루 듣기가 힘든 게 네. 2016년에 뭐 사람들 따라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공개적으로 누구나 힐러리가 된다고 할 때 트럼프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박사님이 기억나는데 말이죠. 네. 이러다가 만약에 진짜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한다면은, 안 하고 넘어간다면은, 박사님이 이제 거의 매주 나오셔서 좀 저한테 떨리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금리 0.25, 25BP 네. 정도는 지금 할 것이 우세하지만은, 지금 제가 뭐 미국에 있는 뭐 관계자들한테 전화는 한번 오늘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분명히 이렇게 실적이, 그때도 제가 가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3% 정도의 영업이익이 빠질 것이라는 것들이 아주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지금 오늘 실적치가 나오고요. 24일 날 지금 이제 고용지표들 나오는데 네. 그것이 만약 뒷받침이 되는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가 올라가면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 측 인사들하고 얘기를 할 때 트럼프에 대해서 뭐 이제 뒷담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네. 트럼프 금리 인하를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리 인하에,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 중국이 된 말이에요. 중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자기네들이 위안화에 대한 환율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네. 내리는 부분들이. 네. 따라서 그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자꾸만 주입을 시켜주고 있는데 뭐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까지 제가 듣고 왔거든요. 따라서 금리 인하가 사실적으로 최종 수혜자가 중국이 된다는 게, 만약에 뭐 컨센서스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면, 또 연준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면, 121개월 지금 축포를 터뜨려야 되는 부분, 중국에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표들 좋은 부분, 금리나 안 할 확률도 지난주보다는 거의 두 배 이상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예, 시장의 그 예상은 네. 25BP까지는 한다. 내용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야, 이거 이제 또 저로서도 이제 딴 데서는 잘 못 보던 못 듣던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가 결국 중국으로도 하여금 인민은행도 같이 완화적 스탠스를 그렇죠. 밟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길을 터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혹시라도 하는 차원에서 박사님 말씀하셨던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면 마침내 한미 간의 정책 금리는 100BP 벌어지는데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인해 보기로 하고, 박사님 모시고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요즘 저는 보니까 박사님 호를 갖다가 감세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세 네. 최양호 박사님. 네, 지금 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설파하고 계신데
왜 금리 인하와 감세 중에 감세가 더 효과적이다. 우선 그 한번 논리적 배경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확실히 우리가 중간 목표 관리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한 이 재정 통화 정책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려도 너무나 중병이 걸렸어요. 저희가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 S&P에서 우리 2.0으로 내렸어요. 경제 성장률. 예.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에 1.8로 또 내렸어요. 예, 예.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는 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 정책이 시장까지 가는 데는 최단기가 6개월이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12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예. 감세를 하면요. 만약에 개인당 감세를 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100만 원 정도의 감세가 가면요. 우리 전통적으로 125만 원 정도를 추가로 씁니다. 아, 감세 효과로 한 100만 원 세금 덜 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금이라는 게 뭐 이제 예. 분기별로 내거나 예. 하지만 예. 감세를 예상을 했을 때는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감세를 왜 제가 아주 뭐 주창을 하고 다니냐면 지금은 포도당 주사 맞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진짜 상처에 가서 그다음에 무슨 어떤 아픈 곳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약, 스테로이드 같은 약 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뭐 감세에 대해서 감세가 맞니 안 맞니 이 논란보다는 우리 병이 어떤 건가를 정확히 알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가 걱정됩니다. 첫째, 우리나라 현재 재정이 감세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만큼 양호한가 하는가 하고, 두 번째 당장 떠오는 질문은 뭐 해보다 안 되면 그냥 다 세금으로 떼어왔는데 현 정부가. 그렇죠. 그게 이제 과연 수용 가능한 제안일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요. 이제 감세를 하면은 분명히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예, 생기는데 예, 네. 자, 감세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세율을 뭐 분명히 낮춥니다. 예, 예.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의 양이거든요. 세금의 양. 자, 근데 우리가 감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직접세에 가서 꽂혀 있어요. 직접세가 내가 아니라 직접 내는 소득세나 뭐 예, 소득세가 이제 누진적으로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예, 그거에 대해서 올리고 내려가는데 지금은 감세도 간접세 해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뭐 우리가 지금 뭐 10%까지 내면 그걸 내려준다든가 네. 파장이 큰 감세를 지금 해야 됩니다. 감세를 하더라도 지금 R&D 한 거에 감세를 주고 뭐 등등 뭐 법인세 다 재정적인 승수 효과는요 2년 후에나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를 기다릴 시기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안이하게 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1%대로 우리가 한번 떨어지면요 다시 2% 3%대로 반등하기는 진짜 5%에서 6% 올라갈 때보다 10배 100배 지금 힘들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요소로서 분명히 감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감세를 했을 때는 0.4에서 1.0까지의 GDP 상승을 우리가 목표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증세를 한다든가 계속 우리가 하면은 재정 승수라는 거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지난 30년간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10조를 쓰면요.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정으로 10조를 쓰면? 예. 2년 후 다 합해도 0.3%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또 재정도 우리가 복지했을 게 아니라 생산성에 써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뭐 네.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재정 승수 지금 0.3밖에 안 되는 10조를 썼는데 지금 뭐 6조 추경한다니니 뭐 4조 추경한다니니 이러잖아요. 6조 7천억 해봐야 0.03, 0.04예요. 이걸로 경기 부양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적인 부분으로 가면 안 되고요. 첫째, 이런 금리를 갖고 했을 때는 예, 따져봐야 되는 게 하나가 큰 거인데 그걸 안 따진 게 있어요. 우리 네. 정부에서 뭐냐면 네. 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금리 인하를 예, 할 때. 예, 근데 예. 우리 지금 다 모든 부동산 때문에 모든 걸 규제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세가 왜 우리나라에 더 효과적이냐면요. 시장에서 돈을 구할 때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그 돈을 구할 때 어려운 지경에 있는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면요 감세 효과는요 아주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세 재정 뭐 등등을 다 따졌을 때 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조금 이 유동성을
갖춰가기 힘든 서민들이 부분에서는 감세가 발효과가 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뭐 다 금리나 좋은 것도 알지만 그거는 1년 후에 또는 뭐 저 6개월 후에 나타날 일인데 그때 벌써 다 아주 막 온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온통 지뢰밭이잖아요. 한일 관계도 그렇죠. 뭐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다 감안했을 때는 지금은 한 번은 우리가 충격적인 감세 효과가 나오는 정책을 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제가 네. 여기저기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그 안 그래도 저도 다른 또 매체에서 이렇게 박사님이 감세의 중요성 또 필요성 갖다가 막 역설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알아서 효율적으로 그럼요. 뭐 말이 필요 없이 딱 주어진 돈 갖고 제일 돈 쓰는 것치 쓸 수 있는 게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돈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관료가 책상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뚜두두 네. 하는 이거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좋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박사님을 비롯해서 금리나 뭐 재정 이런 것보다 이렇게 감세를 통해서 뭐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게 뭔가 먹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진단부터가 정부의 그 이 예. 정책 관계자들이 내리는 진단과 저희가 내리는 진단하고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준 디플레에 지금 들어가는 문턱에 있다고 그러고 지난 4월 5월까지도 계속 여기는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반기가 더 좋아진다. 네. 그래서 상반기는 1.9% 그다음에 하반기 2.4%에서 2.2%의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한다가 지금 우리 전망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하반기 더 어렵습니다. 미국도 더 어렵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온 군데가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그 뭐 지뢰밭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우리가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 인도 세 번 했어요 올해. 네. 호주는 1%대로 내려갔어요. 네. 거기가 선제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거기를 따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랑 우리나라랑은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률에서부터 벌써 6%, 7%, 뭐 8%까지 가는 데랑 지금 틀린 데 세팅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내상이 깊은 게 우리나라고 따라서 감세 굉장히 전 매력적이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무슨 뭐 민관 같이 하는 뭐 심포지엄 같은 데 가셔서 아마 최 박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당장 돌아오는 답은 추경부터 하자 이 얘기부터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추경도요. 이게 뭐 6조 7조는 하면은 거기서 저 산불 2조 2천 빼면 4조거든요. 네. 아니 그게 우리 450조 예산인데 뭐 4조 하면 1%도 안 되는 거 갖고서 우리나라 경기가 활성화된다? 아,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도 아닌 것 같고 따라서 지금 분명히 공동의 수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공동의 수요를 맞춰나가는 부분보다 지금은 개인의 수요로 좀 돌려주시는 부분들로 알겠습니다. 정책 전환이 돼야 되고 네. 너무 복지하든가 공동의 수요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제가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네. 어떤 시장에서의 파장이 있을지 굉장히 지금 또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거의 뭐 희한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뭐 아주 막 예. 그러면 환율을 잘 아시니까 환율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금리차로 인한 환율 급등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거죠. 그럼 거시적 예. 지표들 다 망가지거든요. 예. 박사님 뭐 오늘 이제 물꼬를 터주셨는데 네. 저희 채널 K에 이제 뭐 박사님 일정 되시는 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맛보기로 박사님의 기본적인 생각만 듣고 싶습니다. 네네. 자 미중 무역 전쟁 현재 약간 그거 한데 지금 이거 승자와 패자가 결국 나와야 되는 싸움이죠. 아 그럼요. 아니 뭐 G1, G2가 싸워서 네. 한 사람이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군요. 근데 이 G1, G2의 싸움이 이번에는 생태계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승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 1990년대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확정이 돼서 90년에 예, 그게 20년간 지금 지나왔던 거죠.
그것을 트럼프가 지금 뒤집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바뀌는 생태계를 다시 갖고 온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왜 그런 동력을 가졌냐면 옛날에는 물건을 뭐 오더를 하면은 30일 내에 받으면 굉장히 빨리 받는 건데 네. 지금은 4 내지 5일 안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공급망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어. 미국에서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 시스템을 전 세계에 팔아먹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림인데요. 중국이 뭐 올라오니 많이 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를 수출한다가 트럼프의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그럼 지금 이게 하필이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아니어도 이런 상황 트럼프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나온 평가에 아주 모든 것을 축약해주는 말이 그겁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 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정성이고요. 요번에 아주 재미난, 진짜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부시, 레이건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부시요? 네. 부시 때, 부시가 한 70%대의 그런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다 합해도. 네네. 그다 레이건 때보다 훨씬 높은 80% 이상의 지금 지지율을 자기네 지지자들한테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냐면 바이블 벨트예요. 이 성경, 복음주의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전통 보수주의에서. 네. 그래서 더욱더 제가 트럼프 재선에 그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타락한 미국을 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선택된 도구로서 트럼프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 그 뭐 종교적인 지지자들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질문해 주신 그 답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재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는데 특히 공화당도 반대를 안 해요. 공화당이 원래 당론이 보호무역주의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맞춰서 가는 겁니다. 네. 재밌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다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고 지금 한일 간의 현안 지금 요 부분은 지금 박사님 핵심이 뭘까요? 뭐 이건 지금 사실 정권 간의 싸움이지 나라 간의 싸움은 아닌 거거든요. 정권 간의 싸움이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 과거의 역사 속의 일본하고 지금 경제 협력자로서 일본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본과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되고요. 저는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립 기술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이런 사건이 또 이 1919년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이 체력을 갖추는 해로 천재 이루의 기후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진짜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식보다도 환율 한 번만 여쭙고 싶습니다. 아, 환율은 어떻게 제가 또 대가 앞에서 환율을 얘기를 합니까? 1200원 위 이제 생각지도 하지 말까요? 아니면 아직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올해는 1200원까지는 갈 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그러나 내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쭉 올릴 때는 1200원은 한번 넘지 않겠느냐 빠지거든요. 그래서 쭉 올린다 하시면 뭐를 올린다는? 경제 성장에 쫙 올라가면 그래서 19년도 하반기 달러 약세 2000년도 2020년도 상반기 달러 강세로 해서 11월까지 쭉 간다. 그래서 올해는 1200을 좀 뭐 안 넘더라도 내년에는 1200이 넘어가는 상태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달러는 좀 사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양호 박사님은 예, 일단 오늘 저희 뭐 제한된 시간이라서 박사님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고 또 네. 2부로 가야겠습니다. 박사님 좀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예. 우리 저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해주시니까 저 다 우리 시청자로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